입니다. 아카시아는 잘못된 아카시아는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 기린이 긴 목 가지고 풀 그게 아카시아예요. 노란 꽃이 핍니다. 그게 발견되고 북미에서 이 나무가 발견됐어. 여기에 쇠도 아카시아. 쇠도가 가짜 아카시아야. 근데 우리나라 올 때 쇠도 가짜는 빠지고 아카시아만 들어왔어. 그 동그발 과서 아카시아가 된 겁니다. 원래 이름은 아카시아가 맞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어떤 사람 그래. 일제 때 우리나라 나무 산을 망월나게 하려고 심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이 나무는 또 산소 주변에 조상의 묘를 갖다 파헤친다. 이 나무를 두면 다르는데 자꾸 잘라버리니까 뿌리려서 이건 뿌리도 번식해 이거. 일반 식물은 꽃 열매인데 이건 뿌리도 번식해. 이 나무는 60년 자르면 자기가 쓰러져 죽습니다. 나무가 무거워서. 옛날에는 우마차에 바퀴 만들고 판을 만들었어. 지금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산을 정화하는데 다른 잔목은 다 잘라버리고 이건 잘라가지고 등산로에 계단을 만들고 벤치를 그만큼 나 단단합니다. 제일 좋은 땔감이 이겁니다. 단단합니다. 이 나무가. 우리가 먹는 꿀의 60, 70%는 아카시 꿀입니다. 그런데 대작년인가 서울대 어느 교수 특강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남북통일자금내라고 하면 다들 재벌보고 내라 그래. 우린 안 낸다 그래. 북한 주문이 2,3,4,100이라 그래. 지금 여름철에 겨울 여름철 비만 오면 북한에 산사태 납니다.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 긴 겨울을 남북통일되면 산사태 뭘로 방지하고 긴 겨울을 우리가 무슨 수로 석탄석에 대주냐. 산이 막 지금부터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산에다가 이거 씨앗 엄청 뿌렸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야. 5학년 이상 되신 분 계세요? 선생님들? 관리자 안 나가셔. 5학년, 6학년 되신 분들은 우리 옛날 학교에서 애들에게 아카시아 종자를 모았어. 애들한테 거둬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산에다 뿌렸어.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이게 녹화가 된 겁니다. 예, 이건 콩가기 때문에 아무 땅에 심어도 잘 자래. 황편 땅에 살 건 콩가. 아카시아, 쌀이나무, 아까 우리 사방우리 그런 자작나무인데 박테리아가 있어. 이 세 나무가 우리나라 산림의 녹화 3대 공헌수입니다. 절대 첫째가 이겁니다. 절대 산림 황폐하려고 일제 때 심은 게 아닙니다. 일제 들어왔지만은 왜 우리나라 산림 황폐해서 이거밖에 살 땅이 없었어. 6.25 전쟁 끝나고 황폐한 나라가 녹화된 나라는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한 나라가. 이게 1등 공헌수입니다. 그래서 남북통일되면 우리가 옛날 60년대에 아카시아 종자 모은 식으로 모았다가 하늘에 뿌리고 우선 숲을 푸르게 산사태 방지하고 나무 비에서 땔감 쓰고 꿀 생산해서 수출하고 녹화된 다음에 품종 개량하면 60년대면 이건 스스로 죽어버려. 스스로. 그 교수 특강 굉장히 마음에 닿더라고요. 어? 예.